이웃컨대 어떤 장자가 큰 저택을 가졌는데요. 그 집이 오래되고 낡고 또 퇴락했습니다. 집채는 높고 위태로우며 기둥뿌리는 점점 썩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집이 사바세계를 얘기하죠. 사바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앞전에 이제 봤을 때보다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인데요. 이제 오래되고 낡고 퇴락했다는 얘기는 이미 했는데, 근데 집채가 높고 위태롭고 기둥뿌리가 점점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죽대가 무너지고 벽구가 무너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없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중성은 중성인데 앞에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개성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형은 썩어 흩어지고 속가리가 드러났는데 가는 곳마다 골목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5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뭐 이런 이게 모두 다 사바세계를 집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살고 있느냐가 이제 그것도 비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주로 비유는 이제 이렇게 참 가당찮다, 참 가소롭다 할 만큼이나 징그럽고 좀 무섭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뱀과 독사, 살무사, 전갈, 지네, 그리마, 동화뱀, 노래교, 생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이 다 똑같이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올빼미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또 똑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생쥐, 족제비, 살쾡이 이런 쥐, 독한 벌레 같은 사람들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이 사바세계를 거시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는 주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높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게참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본다는 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보는 거, 지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아시아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태양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를 생각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죠. 넓은 공간에 지구는 가면서 바람만 불어도 흉, 태양풍만 한번 제대로 세게 불어도, 아니, 세게도 아니야. 그냥 태양이 한번 기침 쿨럭 한 번만 하면 태양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모든 생명들이 그냥 쑥 사라지죠. 태양풍만 한번 그래도 그러는데, 우주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공간에 지구라는 대한민국에 내 땅이 저기 얼만큼 있고, 그게 내 땅으로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기분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땅한평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휙 쿨록만 해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런 데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 하찮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 1분 1초를 이제 보면 한 시간 1분 1초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러나 수백만 겁부터 지금까지 또 수백만 겁 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난히 살아왔는데 지금 100년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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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 안 돼. 무한대에 비하면 100년은 점에 점에 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요거 가지고 100년 동안에 어떻게 한번 해볼 기라고 기를 쓰고 있다는 이런 게 이제 거시적 관점이죠. 이걸 크게 보는 거, 크게 보는 거. 이런 관점도 필요해요. 미시적 관점이라면 순간순간, 이 순간은 시간은 금과 같아요. 1분 1초도
아껴서 써야 되죠. 그것이 미시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뭐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여러분과 저도 부모 자식이었던 때가 있고 또 뭐 배우자였을 때가 있고 남자로 태어났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이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이 또 뭐 이렇게 그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실 일생에서 놓고 봐도 뭐 친구 관계는 스쳐가는 인연들이잖아. 그런데 막상 오늘 친구랑 싸우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친구한테 나쁜 소리, 모욕감이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시당해도 밤잠을 못 이룬다고. 가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죠? 그렇지만 미시적으로는 하나하나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해요. 거시적으로 보면 아유 지구에 뭐 아유 그 바람만 불면 없어질 그런 것들은 아유 미시적으로 보면 뜨는 햇빛만 봐도 어유 야 선샤인 햇빛이 찬란하고 막 이렇게 아침 이슬이 막 맺히고 그리고 은빛 물결이 어유 야 너무 멋지다 세상에 어유 공기만 맑아도 산 속의 공기 얼마나 맑고 그래요 그 푸름 녹음이 짙은 그곳에 그 산책 오솔길의 산책이라도 해봐요 미시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죠.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도 미시적으로 보면 정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잘못되면 집착도 되지만 잘 보면 정말 사랑도 될 수가 있죠. 집착과 사랑이 공존해.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플라스틱을 일회용 플라스틱을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컵으로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딱 시켜서 가져가 딱 버려. 미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미시적으로 보면 그 플라스틱 거 한 거 버린다고 뭐 먹고 버린다 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세상에.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여러 내가 버린다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도 버려서 온 지구가 플라스틱 컵으로 가득해서 이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이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컵을 버릴 게 아니지.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 미시적으로 보면 항상 스님이 거짓말을 한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뭐 좀 저 스님이 좀 땡중이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그 뭐 이 앞에서 파리를 죽이고 뭐 살생을 좀 한다고 내가 낚시를 좀 한다고. 스님이 낚시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 그지? 낚시를 한다. 그게 뭐 미시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낚시를 하고 하는 것들도 살생의 마음이고, 거짓말이라는 것도 내 한 사람 거짓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냐고.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 다들 거짓말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적이 될 수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사회의 이제 발전,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고 거시적인 것도 중요하죠. 너무 거시적인 것에 치우치면 공허하죠. 공허해. 이야기하는 하는 것마다 지구가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가정적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거 가정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말이 이상해. 무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공허한 말을 얘기해. 공허한 말을. 출가자는 그래도 돼요. 그죠?
출가자는 차라리 이렇게 약간 거시적이고 약간 몽환적이에요. 거시적이면 좀 몽환적이기도 하죠, 그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잖아. 나는 지금 그 비닐봉지 막 쓰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비닐봉지 쓰면 지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뜬금없잖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너무 이렇게 그 많아지는데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플라스틱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엄청 막 고조돼 가고 있었어요. 아, 우리 이제 이렇게 그 플라스틱 쓰지 말고 또 카페 같은 데도 이제 테이크아웃 하지 말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그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쑥 들어가가지고 배달 음식은 몇 배나 더 많이 시켜 먹었는데도 우리 택배는 또 얼마나 많이 시켜서 해요. 저도 뭐 매일같이 택배 이렇게 신고 오는데요. 시켜서 제가 누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눌러가지고 주문을 해서 택배가 매일같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데 그 택배는 무조건 박스가 있잖아. 그 테이핑을 하고 있고 테이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 테이핑한 걸 뜯으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지.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 뭐 그 태블릿을 사면 태블릿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박스에 그 안에 또 박스에 그 안에 플라스틱이 몇 개나 돼가지고 야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플라스틱 쓰니 막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고 경제가 다 폭망하고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거시적 미시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버텀업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탑다운 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를 관찰하는 거고 버텀업은 아래로부터 위를 관찰하는 거예요. 버텀은 바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닥이란 버텀이 뜻이고 탑은 탑을 꼭대기라는 거잖아요. 꼭대기는 위예요. 버텀은 바닥이고 바닥부터 본다라는 것은 각각의 뭐 만약에 이제 기업이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잘 돼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수출 동향을 보면 이 3월달, 4월달, 5월달 수출입 동향들을 보면 기업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수출을 많이 점점 작년보다 YOY로 작년보다 올해가 20% 늘었어? 30% 늘었어? 40% 늘었어? 그러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수출이란 건 크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1분기 수출, 2분기 수출. 작년보다 50% 늘었어. 와, 그러면 작년보다 50% 늘었으니까 기업들은 다 잘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버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은. 이 기업들, 저 기업들 실적을 어떤지 삼성전자는 제일 좋고 LG는 어떻고 또 SK는 어떻고 그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을 그러면 이거 다 종합해서 다들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구나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들을 살펴봐서 세상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버텀업 방식이고 이것은 사이클 지금 수출이 더 늘어났어? 뭐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어? 반도체가 잘 되고 있어? 아니면 화학이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이제 탑다운 방식이죠. 이거 두 개 다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도 주택이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이라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쭉 해서 2008년까지, 2009년까지죠? 부동산이 계속 상승만 했어. 얼마나 상승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때 부동산 망했다. 노무현 정책의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만 망한, 부동산 정책이 망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랬다라는 거야. 이제 이때는 미국은 특히나 더 심했고, 훨씬 더 심해서 2008년도에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가 생긴 것도 모기지가 불량이라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버블, 부동산 버블이 2008년 리먼 사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008년, 2009년도 꼭지를 찍고 2013년, 4년까지 부동산들이 계속 조금씩 하락했어요. 그리고 2014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의 공포감을 느낄 수준이 됐어. 아, 이제는 부동산도 끝났구나. 이제 2013년도, 4년도 되면 부동산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아. 계속 떨어질 것만 간다.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 그런데 신기하게 2014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더니 15년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또 슝 올라갔죠. 2021년 현재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정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 지금은 2021년도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해서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특히 이제 더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더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세상에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관심 없으려면 끝까지 관심 없어야 돼. 관심 없으려면 계속 관심 없으면 차라리 나. 누가 올랐, 땅 많이, 주택이 얼마 올라서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우리 집은 3억 올랐어, 우리 집은 5억 올랐어. 그 말을 들어도 아무 미동이 없이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 참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2002년도, 3년도에 그 말을 안 들어요. 옆집에 사람이 우리 집 5억 올랐어, 이 말 안 듣거든요. 언제 듣냐면 2007년도에 들어요, 그 말을. 아,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2004년도라도 들어도 괜찮아. 2005년도 들어도, 사실 6년까지 들어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6년에 그 말 듣고 나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2008년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꼭지에서 어떻게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때 그냥 보유하고 있든지. 왜냐면 그때 보유하면 여기서 비슷하거든. 떨어져도 그냥 마음이 안 편,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그 말을 듣고 2007년도 겨울에 그 말 듣고는, 야, 나 이렇게 내 삶이 회의감이 든다. 내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아.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여기서 들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장사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말 듣고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그때부터 물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내려가기만.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나는 재복이 없는갑다 한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놓고 집을 또 내놓고 더 싸게, 천만 원 싸게 여기서 이제 또 팔리네. 여기서 팔릴 수 있어요. 왜 팔리냐?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 이게 세상을 지켜보고, 이때는 바닥인데, 바닥이면 바닥인데 하면서 쭉쭉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팔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 그다음부터 내가 팔고 난 다음부터는 턴어라운드에서 두두두, 여기 올라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에. 노무현 정권 그때 부동산 실패해서 올라온, 야, 그때 정말 배 아팠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기서 여기 올라온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야, 이거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뭐 너무 이때는 뭐 많이 올라가면 1억에서 2억이야. 요거는 이제 단위가 바뀌어. 10억으로. 강남에는 10억짜리가 20억, 30억도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단위가 바뀌어서 또 올라가니까.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관심 없어.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 이게 이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한 사람 들었을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또 두 사람 얘기할 때도 그냥 그래. 근데 그게 목욕탕 가도 그 말 듣고 또 술래 가도 그 말 듣고 또 저래 법회, 초하루 법회 가도 그 말 듣고 계속 그 말 듣고 하다 보면 이쯤 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 듣거나 여기서 얘기 들어도 여러분들이 2017년도까지 그때도 얘기 들어도 괜찮지, 그죠? 2017년도에 얘기 들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심지어 황산스님까지도 얘기하고 있어. 뭐 그래. 야 이거 난감하다. 스님까지도 이런 말씀. 야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이제 한여름인데요. 야 이제는 정말 누구는 얼마큼 있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라. 아, 내가 인생을 또 잘못 살았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도 해봐야지 여기서 하면. 아니 난감한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2007년 8년도 더 올라갈 수 있지 하면서 산 거죠. 여기 마찬가지.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벌써 쌓이고 쌓여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더라.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보를 늘 알고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이런 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을 관찰을 거시적, 미시적, 또 탑다운 방식으로, 버텀업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이상하게 당하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돈 앞에 무덤덤한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이클들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죠. 스님, 저는 60이 넘었는데요. 아, 이렇게 나중에 90까지 산다니까요. 120세까지 산다니까요. 그 60이 넘었든 70이 넘었든 80이 넘었든, 아니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럼 야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야 넌 참 예쁘구나, 아이고 앞에서 재롱이나 펴봐라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얘가 이제 3살, 4살까지는 재롱 피지만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줄 때만 좋아해. 돈 줄 때만 좋아하고 다른 데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랑 얘기했더니, 아유 할아버지가 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 세상에 언제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아이 이병철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저를 너무 재밌어 세상에.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 듣는다고 할아버지랑 같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20살짜리하고 80살짜리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공통적인, 여러분들의 우리 금강경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손주야 우리 금강경 독송하자, 여시야문 일시 물자 이렇게 하면 참나 말이 안 통하는데, 아 우리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관계가 어떻게 된지 아니? LG하고 삼성이 어떤 관계인지 아니? 그렇게 얘기를 싫어하고 쭉 얘기가 하면 끝도 없어요, 보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부동산 사이클도 그렇고, 뭐 주식에 관한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탑다운 방식으로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 되고 확장 중에 있는데 끝머리 와 있느냐 아니면 더 확장하느냐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만큼 이야기할 정도면 엄청 상승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미시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30페이지 똥, 오줌 등 구린 곳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요.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 위에 모여 있어요. 이게 이제 똥, 오줌, 구린 곳으로 가득해. 똥, 이게 보면 이제 그 비싸고 이 집이 사바세기가 비싸고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래요?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이제 뭐, 그 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극락세계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바세계잖아. 지금 여기 지금 사바세계 얼마나 더러운지 똥오줌 구린 곳이 가득하다라잖아. 이게 여러분들 음마아파트 알죠? 음마아파트 완전 이렇게 그 음마아파트 쓰레기가 엄청 수억 몇 미터나 되는 쓰레기가 나왔다잖아. 여러분 음마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요? 네. 비싸고도 음마아파트 23억이에요. 23억. 여기가 지금 40년 된 아파트예요. 1980년대, 70년대? 아니면 40년, 40~50년 된 아파트예요. 엄청 비싸죠. 자리도 얼마나 좋아. 교통도 훌륭하고. 근데 집이 쓰겄어. 40~50년 됐으니까 이걸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 쓰레기들이 엄청 나왔는데요. 이제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이제 이 쓰레기가 지금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년째 쌓이고 쌓여 있던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민들 회의해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자 해서 배출을 했는데. 야, 이걸 그러면 쓰레기는 처리는 누가 하는 거지? 수억이던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억이던데. 야, 그걸 누가 쓰레기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하죠. 그래, 엄마 아파트에 주민들이 십시일반에서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파트 살아봐. 여기에 살자는 사바세계, 음마아파트든 무슨 팰리스든 뭐 사람들은 지 돈 아깝다고 안 내려고 구청 뭐 하냐고 할 거라고. 구청 뭐 동사무소 구청 일 안 하냐 하면서 그렇게 농성하고 하면 구청장이 와가지고 해줄까 안 해줄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어. 여러분들이 음마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사바세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태어나서 보니까 똥 구린 내가 그득하네요. 비싼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비싸 때문에 돈 때문에 내년이나 개발될까 후년이나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복잡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건축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참 복잡해요. 이 사바세기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똥 오줌이 구린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해.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에 모여 있어요. 여우와 이리들은 주워 먹고 밟고 뛰며 죽은 송장을 씻고 썰어 뼈와 살이 낭자해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 묵개들이 몰려와서 끌어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갈팡질팡 다니며 이게 이제 역겹잖아요. 인간 세계에 욕심에 취해서 서로 갈기갈기 찍고 물어뜯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도 그래.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보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행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별거 아닌 거 자존심 가지고 서로 이래라 저래라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죽은 송장을 씹고 썰어서 뼈살이 남자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곳에 묵회들이 몰려와서 끌어당겨 월급 찾느라 갈팡질팡.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발버리시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와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똑같죠. 그래서 개들이 몰라서 끌어당기고 먹을 것을 찾는 갈팡질팡하고 으르렁 거리 지저대고 그 무서운 그 집안의 변계가 이렇더라고요. 이곳저곳 간 곳마다 도깨비 망랑. 절에 왔더니 절에 와도 다 도깨비 망랑기 같아. 다 귀신들이고 다 서로 송장을 씹어먹고 막 그래. 회사에 가도 다 그래. 악독한 벌레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아들 까고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집에 가도 또 이제 서로 뭘 그렇게 벌레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알을 깎고 새끼지 쓰는 것처럼 서로 앞다퉈 잡아먹고 있어요. 보면 자식을 낳으면 그래도 자식 새끼 보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그래 싸우고 짖는 소리가 무섭기가 아니 없어. 이런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처럼 세상을 비유적으로 그 이야기한다.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재벌로 태어나든 인간 세계는 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미시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들을 다 살펴보는데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죠. 이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염증을 이게 이제 염리심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사바세계 이렇게 더러운 것을 염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염리심. 아 이렇게 더러운 세상 살아서 뭐해 나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건 비관이고 비관자살이고 그게 아니고 이 다 쓸모 이 참 더럽구나. 여기에 속세라는 것은 진토의 세상이고 진흙 같은 세상이 진흙 같은 세상인데 연꽃이 되리라. 속세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바람처럼 살리라. 이게 염리심이고 염리심은 출리심하고 연결돼 있죠. 출리심 벗어난다는 거예요. 출리심이라 출리라 벗어나올 출자 이별리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요. 이런 굴레에서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싫어하서 벗어난다. 싫어해서. 그래서 이제 이 생로병사의 고통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구반다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앉아서 땅 위에서 한자도 솟고 뭐 뒹굴며 제멋대로 장난치고요. 개의 두 발을 붙잡고는 둘러치니 정신의 소리로 뭐 두려워 떠는 걸 좋아하고 또 다시 온갖 귀신들은 키가 커서 구청이나 되고 검고 야위에 헐벗은 몸으로 그 가운데 항상 있고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쓰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다니는 거 보면 이런 거지. 지정신 못 차리고 뭔가 이렇게 그 환상에 매어가지고 우리 돈 여쭈고쭈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 보면 아귀들은 목구멍이 바늘 같아가지고 어떤 귀신들은 머리 귀신 머리는 새머리 같대. 혹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혹은 개도 잡아먹어. 머리털은 헝클어도 생긴 모양이 흉악해. 여러분들은 다 머리를 빗고 깨끗한 것 같지만 아침에 다 목욕하고 나와 화장까지 다 했지만 위장한 거지. 아니 머리 다 빗고 깨끗하게 했지만 이게 그게 어떻게 머리 그게 예쁘겠어요. 왜 잘생기고 아니라고 다 헝클어져 보이고 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헝클어져 생긴 모양이 흉악해. 여러분들은 여기 저 사람 보고 예쁘고 잘생겼다 하지만 흉악해. 이 앞에 있는 스님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어요. 흉악해요. 생긴 게 우리끼리니까 이제 본래 강아지들은 지들끼리 서로 보고 좋아한다고 강아지는 그렇다 하지. 지들도 지들끼리 서로 바퀴도 자기들끼리 서로 보고 좋아한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예쁘다고 그럴 거지. 미스코리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퀴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실은 다 이런데요. 자 이렇게 바라보는 필요 이런 거는 부정관이죠. 부정관 지대로 된 부정관이죠. 세상은 더럽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도의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기로는 이만큼이나 법화경에 나오는 이만큼이나 아, 여러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퀴 같아. 다 어우 저렇게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몰라 저 모습으로. 자, 이런 이 바라 세상을 바라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징그러운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부정관의 대표적인 거고 부정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시선만 가지면 이게 변태지 뭐예요. 이게 지정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한 게 지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이건 좀,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부정관의 모습으로 염리심을 일으켜서 출린심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것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비관. 모두가 사랑이어라.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아니한 건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부처와 같다. 부처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다 부처다. 떠오르는 햇빛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이 형광등에 비친 여러분들 낱낱이 그 모습이 예쁘지 않고 다 예쁘지 않은 사람 없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주인이 와도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순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음이 없어.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관세음부살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자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두 개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비관을 잘못하면 욕망에 집착이 돼요. 황금은 도리오. 황금은 도리야. 이게 부정관이에요. 황금 돌만도 못해 세상에. 황금은 완전히 똥이야 똥. 황금을 가지는 순간 나는 똥을 찬 거랑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한테 똥 냄새 날 수밖에 없어. 이 중에 황금을 많이 가지고 나서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중에 자신 있어요? 나는 황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격의 향기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 자신 있어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알아들을게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황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러워지기가 쉬운데요. 가난하다고 모두 다 인격이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황금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느냐도 알아야지 우리가 황금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자비관은 황금으로 모든 이들 배고픈 이들을 다 배불리 맛있게 사주고 싶어. 끼니를 굶지 않게. 병든 사람 모두 다 신약을 만들어서 아주 그 불로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치료를 해주고 싶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세상에 아픈 사람 다 낫게 하려면 배고픈 사람, 또 헐벗은 사람, 몸 아픈 사람, 집 없는 사람 다 구제해야 하잖아. 뭐가 필요해? 황금이 필요하지. 황금이 필요해. 그러면 황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황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황금이 돌같이, 황금은 더러워 똥이다 라고 보는 것과 황금은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보는 이런 거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잘 마음을 잘 유지를 해. 이게 바로 중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황금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황금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그래 남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훌륭하지. 그런데 그것이 집착이 돼. 아니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결혼한 그날부터 서로 싸워. 그날부터 지옥이 되니 죽을 때까지 지옥. 자기가 지옥에 살면서도 서로 맨날 싸우면서도 지옥 같은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부부관계가 그렇잖아. 서로 행복과 끝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계속 싸워.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데 갈등하고 있어. 그 보기만 해도 신경질 약간 나고 막 짜증 나고 이렇게 뭐 이, 그러면서도 또 집에 들어 또 들어가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모레도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지만 덫에 걸려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 이제 그것이 사랑이 남녀간의 애욕, 사랑은 애욕이더라. 돈과의 사랑도 역시 애욕이더라. 근데 애욕이 돼서 얼마나 더러운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도의 방식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미시적이면 서로 갈등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 버튼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중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낡은 집을 한 사람이 지킨다고 그러네요. 낡은 이게 부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장자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간 지 오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그 뒤에 집이 호련히 불이 일어났어요. 사면으로 한꺼번에 불이 맹렬하여 대들보와 기둥 석가래가 불이 튀는 소리를 진동해. 이게 이제 위에 지금까지 살펴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냥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야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라지만 사람 여기 이렇게 위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본인들은 안 힘들어. 이렇게 똥강아지가 서로 뭐 싸우고 막 물어뜯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 볼 때는 아유 쟤들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게 좋다면서도 살아. 힘들어하면서도 그게 좋은지 살아 그렇게. 근데 집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불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 나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서로 갈등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요. 보면 우리 뭐 경제도 그래요. 경제라는 것도 지금 야 지금 섣불 들고 어딘가 달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본주의가 좀 그러고 있죠. 자본주의 종말이 다가왔다. 그럴까? 자본주의 종말이 다가왔다. 정말 그럴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돼 가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거시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으로 성장하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빚이에요. 빚으로 살아가, 빚으로. 그냥 현금으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전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을 현금에서 이제 금화, 은화 여기에서 종이돈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은행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빚이 늘게 되는 거죠. 빚이. 또 빚이 는다는 것은 빚이 늘면 성장이에요. 성장. 빚이 느는 게 성장이야. 자본주의가. 좀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빚이 없이 서로 이렇게 현금을 주고받고 그러면 광명정대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이 크게 일어나질 않아. 빚으로 해가지고 곡물을 몇 톤씩 들여가지고 싸게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이문을 남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 그거 가지고 재투자를 하거나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한다고. 그러니 나는 빚을 잔뜩 져가지고 곡물을 1억 원어치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1,000원씩 1,000원씩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의 수익을 챙겨. 그 3천만 원 가지고 또 다시 뭐 재투자를 하거나 뭘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큰 돈이 없으니까 1억을 빚졌어.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1억을 빚졌는데 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잖아. 3천만 원. 1억 빚졌는데. 3천만 원 수익이 났었어요. 갚는 것은 별로 없고 1억 갚아야 되잖아. 이거 안 갚고 다시 또 더 큰 사업을 해서 5억을 빌려. 5억을 빌려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해서 이때는 이제 3억의 이익을 남겼어. 그럼 갚아야 되지. 안 갚아. 더 크게 해가지고 1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을 빌려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해. 좀 이렇게 점점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죠. 성장. 야, 그곳이 어디까지 성장, 빚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빚을 지는 데 있어서 고리 대금업, 그 대금업이 이제 은행업이죠. 대출, 이렇게 대부업이 이렇게 수월치 않게 쏠쏠했어, 대부업이. 그때는 뭐 20%, 2할, 못해도 1할. 1할에서 2할 정도의 이렇게, 이자를 받아가면서 했는데, 양이 점점 많아져.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는 저금리가 돼. 그래가지고 5%에서 지금 0%거든. 기준금리가 0%가 됐죠.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나 미국은 페드, 일본은 JBR, KBR, 뭐 이렇게 또 유럽은 ECB,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기준금리고 채권 그리고 시장금리는 주로 이제 10년 만기 국채, 미국 같으면 10년 만기 국채를 기준으로 하거나 우리나라도 역시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금리를 해요. 은행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가지고 은행에서 기준금리대로 그 금리를 매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우리나라 0.5 지금 0.5인가 그러죠? 우리나라 0.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예요. 그럼 은행에서 0.5%의 그 이율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1% 0.5%대기 해가지고 1%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출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1억을 빌렸더니 한 달에 10만 원만 내주던데, 야, 너무 훌륭하지 않아? 1억을 빌렸더니 10만 원씩만 내주던데, 1%잖아, 1%. 10만 원도 안 돼. 9만 뭐, 얼마에. 그러면 환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은행에서는 요금리 0.5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로 빌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우리한테 또 붙여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들 2% 조금 이제 더, 우리는 3. 몇 프로인데? 2%에서 4%, 5%까지. 제1금융권에서 2%에서 4%. 정말 우량하고, 여러분들 주택이 뭐 이렇게. 진짜 이제 우량한 주택이고, 특별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2%. 또 청년들은 뭐 더 싸게 세금으로 메꿔가지고 해줘가지고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도 사실은 약간 부담이죠. 왜냐면 20만 원이잖아. 1억 빌리면 20만 원이잖아. 3.5% 하면 1억에 30만 원이잖아.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아니, 3달에 30만 원 부담이잖아요. 좀 쉽지가 않아요. 한 달, 3억 빌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주택담보대출해서 주택을 하나 사면, 울산에서는 그래도 1, 2억 정도는 다 이렇게 대출을 내서 집을 사니까, 집 안에서는 가게에서는 한 50만 원씩은 다 대출을 내고 있다라,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3%씩이나 3.몇%씩이나 내서 이렇게 하지만 기업들은 또 안 그래. 기업들은 살려줘야잖아. 그러니 기업에서는 부채를 훨씬 더 싸게 빌려와서 할 수가 있죠. 또 나라에서 또 나라에서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 발행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빚이
엄청나게 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에서 빚이 100조인가, 국가 빚이 100조인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작년부터는 더 많이 늘었어요. 원래 한 60조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이 100조고, 이제 또 지가 지나면 한 120조, 150조 되겠죠. 그것만 해도, 이 우리나라 GDP의 지금 80%라고 했네. 60%? 6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00조 아닌가? 나 지금 계산을 잘못했나? 우리나라 GDP가 1600조거든요. 1600조. 그러면 1000조겠네. 아, 100조가 아니라 1000조네. 나라 빚이 1000조. 1000조. 우리 GDP가 1600조니까. 아, 그럼 맞나? 지금 참. 1억 6천억, 1조 6천억 달러니까 2000조인가? GDP가? 아휴. 좀 미리 좀 예습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 이제 이렇게 그 나라 빚은 30조 달러예요. 30조 달러. 얼마, 이 30조 달러면, 3경 5천억 조. 3경 5천억 조. 3경 5천억 조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생긴 지가 200년 좀 넘었잖아요? 200년. 시작된 거는 더 오래됐지만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본다면 18세기 중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200년, 300년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쭉 발전하면서 빚은 계속해서 늘었어.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 빚을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상황은 빚을 더 많이 늘렸다라는 거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 이 빚을 그대로 이제 더 늘어나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30조 달러가 넘어도 100조 달러가 넘어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금리를 계속 0%로 하면 괜찮아. 금리를 0% 하면 100조 달러가 돼도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 그냥 원금만 딱딱 높아가는 거지. 그래도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하나도 안 내. 원금 상환은 안 해도 돼. 원금 상환 안 해도 되는 것이 이자가 한 푼도 없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거는 100억을 그냥 받은 거죠. 이거는 뭐 상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미국 정부가 330조 달러나 되는 돈을 내년도 2월, 후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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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2월 하고 이자는 안 내도 돼. 이러면, 이야, 개인이라면 너무 좋은. 그렇지 않겠어요? 돈은 은행에서 계속 갖다 써. 올해도 부산은행에서 이제 10억 갖다 이제 쓰고,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내년에도 10억 딱 갖다 쓰고. 그래서 이제 한 100년, 내가 한 70살 되니까 쌓이는 게 한 1000억 원 정도 돼. 1조 원 정도 돼. 내가 70이 넘었는데 빚은 1조 원이야. 상환 안 해도 돼. 이자도 안 내도 돼. 눈 감을 때 편하겠죠, 그죠? 야,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우리는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 돈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하나도 못 받고, 상환도 못 받을 지경이야. 그럼 뭐죠? 그래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날린 거예요, 그거는.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못 받고, 상환, 되돌아 받을 수도 없어. 이거는 날린 거예요.
받은 사람은 빌린 사람이야. 좋지, 꿀이지. 근데 누군가는 빌려줘야 된다고. 한국은행이나 페드나 이렇게 이런 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그 모든 걸 지금 대신해서 다 하고 있잖아. 미국 같으면 페드에서 다 하고 있잖아. 뭐, 그럼 계속해도 되겠네? 그러면 계속해도 되겠네, 그죠? 페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밑장을 계속 대주고, 미국 정부는 계속 쓰고, 그럼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자는 뭐 지금 0%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죠? 언젠가는 이게 버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이거는 이게 똑같아, 지금. 불타는 집하고. 지금 온갖 욕망들이 있으면서 이 안에서 가뜩히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도 몰라요. 이미 불이 났나, 자본주의가? 아니면 곧 있으면 날까? 났는지 모르겠고, 곧 있으면 날 것 같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만큼 빚이 많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지도 몰라. 아니,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이,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된다. 지금 내년에 높이냐? 후년에 높이냐? 그 후년부터 높이냐? 2023년부터 높이냐? 22년부터 높이냐? 어떤 사람은 내년부터 높일 거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높이긴 높여야 될 거예요. 계속, 뭐, 너무 이렇게 0%인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많이 돈을 빌리면, 화폐 양이 많아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화폐 양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M2 증가율, M1 증가율, 협의 통화량, 광의 통화량이 더 많아지면, 인플레가 생기죠. 값이 올라가요. 콩값이 이렇게 우리 떡하는 콩 있잖아요. 그 한 20kg에 5만 원씩 샀는데 지금 10만 원 줘야 돼. 두 배. 아니 쌀값도 작년에 5만 원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7만 원에 들어와. 6만 얼마에 들어오고 그래. 쌀은 그래도 덜 오른 거죠. 계란은 두 배 올랐다며. 그런가요? 제가 시장을 잘 안 가가지고. 이, 뭐, 옥수수 값이고, 콩 값이고, 콩 값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계란 값도 그렇게 오르고. 그러면 이것은, 이게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원자재 값이 올랐다.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철강. 쇠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조선업의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현대중공업이고 뭐 한국조선해양이고 삼성중공업이고 수주 잭팟이 터졌어. 막 계속해서 수주가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목표량인 70%를 다 채웠어. 전반기에. 그런데 적자 날 거래. 후판 가격이 톤당 얼마씩 1톤당 6 얼마에서 이제 600만 원인가? 여기서 이제 톤당 가격이 한 30%, 40%, 50%에서 오르는 바람에 저 그렇게 되면 수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구리고 철이고 엄청나게 올랐으니 이게 왜 그러냐? 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해가지고 광산에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반도체도 일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일을 안 해서 그래서 물량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있고 그래서 올랐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또 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너무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플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5에서 6% 정도 통화량이 더 많아져요. 해마다 세상에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뭐 경제 성장률이 재작년에 3%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경제 성장률이 2% 3%라는 것은 GDP가 1.6조 달러에서 1.65조 달러 뭐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1.7조 달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3% 성장이야. 2%, 3% 성장이야. 그런데 통화는 5, 6% 통화량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장한 건가? 후퇴한 건가? 아니, 3% 성장해가지고는 이걸 성장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통화량은 5, 6%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돈은 더 늘어나는데 GDP는 3% 증가했어. 이러면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성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성장. 통화량은 더 많아지는데 가계에 여러분들 작년에 들어오는 거 총 비용과 올해 수입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살림살이가 늘었습니까? 세상에 통화량은 많아지는데 여러분의 가계는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나요? 아, 후퇴하나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5, 6%씩 계속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은 큰 부담이에요. 선진국들은 이미 2, 3%로 저성장 체제로 들어갔다고. 유럽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나마 미국은 성장이 좀 빠른 편이죠. 유럽은 벌써 일본이나 이런 데는 저성장으로 벌써 들어갔어요. 그러나 저성장이지만 계속 통화량은 많아져. 우리나라도 저성장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통화량이 많아지다가 작년 올해는 10% 이상 통화량이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만. 유럽은 한 15% 정도 통화량이 더 많아졌고요. 미국은 25% 더 많아졌어요. 거의 30%가 통화량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도 괜찮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테이퍼링이 뭔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한번 얘기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미국 페드에서 연준 페드에서 국채를 미국채를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를 매달마다 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한국 국채를 사주나요? 안 사주나요? 안 사줘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안 사줘요. 이렇게 사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에, 이건 이제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렇게 2008년도 리먼 사태 생기고 나서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옛날에 없었던 말이에요. 그린스펀인가? 이 사람이 했을 때 2013년인가? 국채 사주는 걸 이제 그만 사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계속 사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는 거의 0%지. 상환은 안 해도 되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1200달러가 아니고 1200억 달러. 1년이 아니에요. 매달이에요. 매달. 매달 1200억 달러를 페드에서 국채를, 미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민초들은 들고 일어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미국 니들 뭐하니? 하면서 따지고 물어야 돼요. 우리도 다 달러 쓰잖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래도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헬리콥터로 푼다는 말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1200억 불이나 계속 풀고 있으니까 1200억 불이면 얼만큼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1경은 아니고 1000조, 1500조씩을 매월마다 푸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1년 GDP가 1년 예산이 550조예요. 1년 예산이 2021년 예산이 550조라고요? 한 달에 1500조씩 계속 사주는 계산이 맞나 이게? 1500조, 150조가 아닌가? 어쨌든
150조라 해도 많은 거예요. 1500조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달마다 이렇게 사주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과다한 거다,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 결정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작년에 두두두두 떨어지던 그 유가증권들이 작년 3월에 얼마나 뭐 뚝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40% 30% 다 떨어졌거든요. 다우존스도 뭐 나스닥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이 발표되니까 시장이 V자 반등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1200억 불씩 계속해서 사주는데도 안 올라가면 그게 뭐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써도 안 올라가면 1500억 달러를 올리고 2000억 달러를 올리겠죠. 그러니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 3월 중순에 우리 코스피가 이제 2200에서 1500으로 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200에서 1500으로 보름도 안 돼서 열흘 만에 떨어졌어, 1500으로.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1000까지 간다 했어. 1000까지 간다. 1000을 깬다. 공포 심리가 너무 대단한 거야. 2200에서 1500까지 깼으니까 그러면 이거 1000도 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거 그러면 1000까지 가면 그때 해야지. 아니, 그리고 그때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설명을 했었죠, 그때. 뭐냐면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얘기했잖아. 데드캣 푹 떨어졌다가 맞고 올라오지. 다시 또 떨어진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번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다시 또 떨어진다. 이거, 이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해서 누웠다가 한참 후에 올라온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쯤 떨어져서, 이게 1500이에요. 1000까지 갔다가 1000에서 한참 기고 난 다음에 올라올 거 아니냐. 그러니, 아, 빨리 손절하고, 손해가 많지만 손절하고, 내려와서 기다려야지. 근데 어땠어요? 여기까지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1500 깨고 1400 얼마에서 V자로 반등했다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나요. 내려오는 속도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랬죠? 이것 때문에. 야, 1200 달러씩 사준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떨어져? 그럼 2천억 달러를 올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되면 이거는 그 당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는 바보였다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바보였다. 나도 바보였다. 우리 모두 바보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게 거시적 관점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미시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요즘에나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여러분들 작년 6월 달에 이런 뭐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3월 달이나 4월 달 이런 얘기를 듣고 뭐 경제 전망을 생각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이제 다 오를 맞고 올라와가지고 테이퍼링 뭐 어쩌고 이제 이만큼씩 사준다라 하는 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부터 줄을 한 번에 안 줄이고 1200억 달러씩 사주는 거를 조금씩 매달 줄여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발표되는 순간부터 다시 충격을 받아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목이 아파요, 저도.